5인조 걸그룹이죠. 레이디스 코드의 교통사고 소식인데요. 이 사고로 멤버 한 명이 즉사하고 현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. 연예계에서 반복되는 이 교통사고들,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왜 이렇게 달려야 하는 걸까요? 봄하고 가을하고가 이제 축제 행사가 많이 몰려있는 시즌이에요. 아하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 시즌에 반짝해갖고 또 스케줄을 치고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게 가수들하고 이제 기획사의 입장이고요. 예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도 누적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. 말하자면 터질 게 터졌다.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군요. 네.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또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계속들 많이들 하고 있고요. 항상. 잘 나간 팀일 경우에는 뭐 많게 하루에 한 서너 개도 같이 소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. 하루에 서너 개?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과속도 하게 되고 신호 위반이라든지 차선 위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하게 되고요. 바쁠 때는 그럼 보통 시속 얼마 정도까지 뭐 밟습니까? 일반적으로 한 뭐 120, 150은 기본 밟는다고 보셔야죠. 150이 기본이에요? 이제 다음날 분명히 스케줄이 있고 이제 피로도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들어와서 좀이라도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살인적인 스케줄이라든지 좀 무리한 스케줄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. 아, 그렇게까지 무리한 스케줄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시스템이란 말씀이세요? 네.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. 가수 이루 씨는요. SNS에다가 스케줄보다 더 중요한 건 회사를 이끌어가는 이의 안전이다 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내부에서는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무리하게 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.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.